자, 먼저 우리 컴백 쇼케이스를 찾아주신 우리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자분들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 인사도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민영입니다. 네, 기자님도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유정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은지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유나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사 예쁘게 많이 써주세요. 실질적인 얘기 감사합니다. 기사 이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자리 한번 앉아서요. 우리 오늘 썸머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주행 이후 이제 처음 내는 앨범입니다. 게다가 올 여름을 책임지 우리 썸머퀸 우리 조금 영상이 나온 걸로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앨범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야, 이번 앨범 우리 민영 씨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썸머퀸은요. 올여름을 책임질 여름 노래들로 가득 담긴 앨범입니다. 저희 멤버들이 계속 하고 싶던 컨셉이기도 했고 또 대중분들이 저희에게 가장 바라시는 모습을 잘 담아낸 앨범이기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그러면요, 이번 앨범에 담겨진 우리 다섯 곡을요 지금 와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짧게 한 소절씩 들려드리면서 그 곡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잠깐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곡은요 아까 들었던 기반의 댄스곡으로 인트로부터 시작되는 시원한 사운드와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네, 이번 곡의 포인트 안무는 치마를 이용해서 추는 치마춤이라 파도를 표현한 파도춤인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춤이 치마춤이고요. 파도춤이요. 파도춤이고요. 파도춤이고요. 네, 홍은지입니다. 네, 홍은지 씨의 치마춤. 자, 이제 치마춤입니다. 자, 처음 보여드렸던 게 파도춤, 두 번째 보여드렸던 게 치마춤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자, 다음 트랙 한번 살짝 들어보도록 하죠. 풀파티는 그 중독성 있는 기타 루프와 흥이 나는 리듬으로 구성된 곡인데요. 네, 저희 후배 그룹 다크비의 이찬씨가 함께 참여한 곡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이 곡과 함께 파티를 즐기시면 정말 신나는 곡입니다. 아이, 그렇군요. 지금 제가 지금 두 곡까지 들었는데 여름에는 아주 정말 어울리는 노래들이 잘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트랙입니다. 나혼자 90년대 감성이 담긴 댄스곡이고요. 신나는 리듬과 서정적인 멜로디 위에 저희 멤버들의 풋풋하고 시원한 목소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4번 트랙입니다.
네, 피버는요 디스코와 펑키를 접목한 팝 댄스곡으로 레트로한 느낌과 그루비한 리듬이 아주 매력이 있는 곡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트랙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준비됐으면. 치맛 발음이 영어 버전입니다. 영어 버전이에요. 이번에 특별히 해외 팬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곡입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니까요, 이 모든 노래들이 아주 여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곡들로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썸머킨 나온 앨범이고요. 이렇게 다섯 번째 미니 앨범 썸머킨에 담긴 노래들을 다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노래들이 다 좋은데요. 이거 몸이 저절로 움직여지는 뭐 이런 리듬도 갖고 있고요. 이 여름에 들으면 아주 시원한 몸과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 뮤비를 보니까요, 이번에 뭐 해변가에서 촬영을 하셨어요. 혹시 뭐 해변가에서 찍다 보니까 있을 법한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나요? 사실 저희가 2018년에 냈던 롤린 뉴 버전에서 찍었던 그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같은 공간에서 찍었어요. 양양에. 그래요? 네. 양양 바다 와서 찍었었는데 그땐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뭐 하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갔을 때는 네. 그냥 뭐 촬영 장비가 따로 없더라도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면서 브레이브걸스다 라고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양양의 바다 위에 있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장님이 너무 고생하신다고 하시면서 막 커피도 선물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찍었던 우리 롤리 여름 버전과 지금 찍었던 우리 요 치맛바람에 지금 위치는 같지만 또 대우가 많이 또 달라졌다. 네.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이 달라졌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이 또 있다면서요, 은지 씨. 저희가 이제 모래사장에서 춤을 추다 보니까 이제 맨발로 춤을 췄는데요. 네. 추다 보니까 모래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뜨겁고 따갑고 해가지고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모래에서 또 춤을 추게 되면은 이게 또 누가 조금씩 실수도 할 수가 있고 또 잘 맞지도 않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잘 이겨내고 잘 찍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롤링을 처음 들었을 때요. 딱 이거다. 이건 뜬다. 멤버들 모두 다 입을 모아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번 타이틀곡 치맛바람을 듣고서는 한번 우리 멤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이번 여름을 강타할 히트곡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 듣자마자 타이틀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트로피컬 사운드가 여름에 딱이라고 생각했고 또 비트가 타이틀곡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유나 씨는요? 저도 처음에 도입부부터 이 노래다 싶었는데 그 후렴구 부분을 들으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파트도 파도춤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인트로 부분이 너무 좋아서 많이 들으시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얼마 전까지 롤린으로 모든 사람들이 허리를 돌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가오리 춤을 췄고 그랬잖아요. 다 했는데 이번에 또 파도춤을 갖다가 다 같이 출 거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 이제 반박불과 우리 써머킨으로 정주행할 일이 만남았습니다. 이제 역주행을 한번 했으면 됐고요. 정주행으로 앞으로 한 발짝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록곡 풀파티의 무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